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ake you overdose.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ore.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ake you overdose.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ore.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ake you overdose.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ore.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 룩북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영상은 팔렛이라는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팔렛은 굉장히 트렌디한 요소를 매 시즌 선보여주는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팔렛의 첫 글자인 F를 따온 F라인의 가방들을 오늘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총 4가지의 가방과 함께 4가지 가을 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얘는 레터링 퀼팅 스몰 플랩 토트백이라는 제품이고요. 컬러가 핑크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소개해드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두 개 다 들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룩도 오늘 블랙에도 어울리고 핑크에도 어울릴만한 룩으로 입어봤는데 제가 토트백 되게 좋아하는데요. 약간 통통하게 퀼팅이 되어 있어서 패디드 되어 있는 원단의 귀여운 모양의 토트백인데요. 핑크는 약간 메탈릭한 컬러로 되어 있어서 또 그냥 핑크가 아니라서 룩의 포인트도 되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은 글로시한 광택감이 살짝 도는 패딩 소재여가지고 얘도 블랙이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도 되고 여기저기 룩에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법한 가방입니다. 얘네는 체인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크로스로도 숄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체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패디드 된 이 퀼팅은 팔렛의 레터링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 퀼팅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귀엽고 또 앞에 금속 장식으로 또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블랙은 완전 데일리인데 또 이 메탈릭한 핑크가 편하지 않잖아? 어떡하지?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크로스로 메고 있는 레터링 퀼팅 3웨이 월렛입니다. 얘는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이 체인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 착용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여기에는 자주 쓰는 카드나 아니면은 작은 립스틱 같은 것도 다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맸을 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포인트가 되어서 액세서리 역할을 해주죠. 가을, 겨울에는 아우터에 주머니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굳이 가방을 안 드는 날도 많거든요. 가볍게 가방 없이 외출하고 싶은 날 혹은 룩에 살짝의 액세서리처럼 포인트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런 아이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많이 써야 되는 막 피크닉 갈 때라든가 아니면 산책 갈 때 또 강아지 산책 시킬 때 그럴 때 너무 편리하니까 이 제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착용한 컬러는 실버 컬러인데 블랙까지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블랙은 데일리 룩으로 착용할 수 있고 근데 실버도 사실 데일리한 컬러여서 그냥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실버를 좋아해서 실버로 골라봤습니다. 가을이니까 또 프린지, 스웨이드 아우터 한번 걸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또 장식이 많으니까요. 큰 가방을 매기보다는 심플한 이런 체인백 하나 딱 매주면 예쁠 것 같아서 포인트로 매줬고 안에는 편하게 데일리로 입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방은 바로 이 백팩이에요.
레터링 퀼팅 백팩이라는 제품이고요. 블랙 컬러 한 가지로만 나왔는데 살짝 글로시한 느낌의 광택이 돌기도 하고 블랙이지만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서 골라봤어요. 여기 앞에 이런 장식도 예쁘게 되어 있고 진짜 퀼팅으로 레터링이 생겨져 있어서 이런 포인트도 귀엽고 지만 너무 튀진 않아서 데일리로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요즘에 또 백팩에 또 살짝 꽂혀 있어가지고 여러 백팩을 체험을 하는 중인데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깨끈에 미끄럼 방지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고 다닐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백팩을 양쪽으로 매기도 하는데 또 한쪽 어깨에만 매는 걸 또 좋아해서 한쪽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진짜 불편한 게 자꾸 어깨에서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편한가 했더니 이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가방이라서 요즘 시험기간이죠? 그치? 아니 학교에 이런 거 다니지 않나? 라떼는 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다녔어. 또 요즘엔 랩탑, 노트북 필수로 들고 다니니까 노트북 수납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진짜 딱 대학생 패션 좀 풋풋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편안한 운동화에 이런 편안한 와이드한 데님 팬츠에 이런 니트 후디 같은 거 딱 입고 학교 캠퍼스 거닐면 되게 좀 귀여울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방은 스몰 스퀘어 패딩백 블랙 색상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베스트셀러 제품 중에 네로 배치백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스몰 사이즈로 작아졌고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은 굉장히 가볍고 사계절 내내 착용하기에도 괜찮고요. 저는 이걸 왜 골랐냐면 어깨끈이 이렇게 조절이 돼서 골랐는데 키도 우리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키나 뭐 상체 길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다 조절이 필요한데 여기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새로운 뉴 버전의 패딩백을 골라봤어요. 어깨 스트랩에도 누빔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맸을 때 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디테일이어서 착용감이 아주 편했습니다. 어깨 딱 맸을 때 얘도 푹신푹신하니까 여기 닿는 느낌도 되게 푹신해서 좋고 수납력도 되게 좋기도 하고 가을에 트렌치 입고 딱 옆에 큰 사이즈 백 하나 숄더로 딱 매면 좀 멋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룩을 입어봤고 거기에 이렇게 숄더로 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옆모습도 예쁘고 그리고 크로스로 변형해서 뒤로 맸을 때도 예뻐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가방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봤습니다. Je pas trouvé plus charmant que la Bretagne. Pourtant j'en ai exploré des régions. 여러분 팔렛과 함께한 룩북 잘 보셨나요? 제가 착용한 팔렛의 네 가지 가방들은 팔렛의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댓글에 오늘 소개해드린 F라인의 가방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한 가지랑 본인 옷장에 있는 어울릴만한 아이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다섯 분께 가방을 선물로 드릴게요. 세 분께는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플랩 토트백을 두 분께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스몰 스퀘어 패딩백 블랙을 선물로 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 thank you.